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음식 중독 테스트! 음식 중독이란 담배나 알코올 중독처럼 음식에 중독되는 현상입니다. 과식, 폭식 등 생리적 욕구보다 정신적인 만족감을 위해 음식을 과잉 섭취하는 것입니다. 총 8가지 보기가 있는데 나는 몇 개가 해당되는지 같이 체크해보세요. 첫 번째, 배가 불러도 계속 음식을 먹는다. 두 번째, 특정 음식을 일부러 끊거나 줄였을 때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. 세 번째, 특정 음식을 끊거나 줄였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. 네 번째, 불안, 짜증, 우울감, 두통 같은 신체 증상 때문에 일부러 음식을 먹은 적이 있다. 다섯 번째, 음식을 너무 많이 혹은 자주 먹느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. 여섯 번째, 과식으로 인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처져 있거나 피로감을 느끼며 보낸다. 일곱 번째, 가끔 먹는 양을 줄여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한다. 여덟 번째, 음식을 먹을 때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남기지 않고 먹는다. 총 8가지 보기를 봤는데 해당되는 게 있나요? 저는 2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저는 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. 우울할 때 이럴 때는 과자를 막 아, 나 과자라도 먹어야겠다 이런 적도 있고 약간 몇 개가 해당이 되도록 한 2개 정도? 네. 이 8가지 중에 3개 이상이면은 중독을 의심해봐야 된다고 하네요. 아슬아슬하네요, 저는. 네.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. 기분에 따라, 상황에 따라 음식을 일단 막 다 먹어놓고 토를 하거나 아니면 다 시켜놓고 맛만 보고 다 버리거나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더라고요. 만약에 여기에 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또 참고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정신적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당연히 있겠네요. 네네네. 오늘 영상은 음식 중독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다양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